이제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가장 확실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보면 다른 질문할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조건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셨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 좀 해보자 하고 이렇게 보면 꼭 조건적인 문장들이 나타나요. 뭐 알고 보면 대부분이 조건적이에요. 그때 이거 조건적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 순간에 뭐를 다시 쳐다보면 돼요?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그래, 십자가를 보면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이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기록했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기록한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내가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내가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악령의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게 조건적으로 보이는 걸 보니까 지금 내 생각을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자꾸 보면 그게 아, 그렇지. 이래서 저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왜 십자가를 보면 그건 뭐 조건적이란 건그 말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게 조건적으로 기록이 돼 있지? 그건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주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중에 제일 첫 선지자라 그래도 어울리는 엘리야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제 그 당시에 과부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빨리 죽여버리고 죄 때문에 벌 주느라고 그래서 과부가 되고 나면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과부가 됐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니까? 나는 죄 많은 여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참, 그때는 정말 사단이 온 세상을 꽉 쥐고 지배하던 때였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가 어디에 있었다?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근데 그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불쌍한 과부에게 가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아도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한 과부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 이제 이방 땅입니다.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있는 사렙다라는 동네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도와줄 수가 있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철저히 절망하고 있었다. 그래, 나는 죄가 많았어. 우리 남편도 죄가 많았어. 그러니까 남편 하나님 빨리 죽이시고 나는 과부를 만드는 거 당연하지. 거기에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견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 같은 그런 죄가 많고 남편도 죄가 많았고 그런 과부일지라도 과부일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벌 주시고 이렇게 저주하시고 당연하지 뭐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에게 성령은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 같은 다 사랑해. 우리는 당연히 이런 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는 문둥병 환자, 문둥이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후배 선지자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문둥병이 치유된 사람이 없었다. 문둥병도 당연히 이거는 큰 벌이죠. 그렇죠? 그래. 그 당시 그렇게 벌이라고,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와 벌이라고 생각하죠. 한 사람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근데, 치유받은 문둥이가 있다. 그 문둥이가 누군지 아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 문둥이가 누구냐 하면, 수리아 사람. 수리아란 나라는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아람이라고 불렀어. 시리아 사람 나만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 이거는요, 폭탄 같은 발언입니다. 예수님. 왜? 첫째, 여러분. 시리아는 아직도 이스라엘과는 뭐예요? 철천지 원수 나라입니다. 예.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벌써 서로 폭격하고 있어요. 왜? 뭐, 너희들 폭격했지, 그럼 우리도 원수 갚을 거야. 또 폭격하면 또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고 있어. 원수 나라야. 그런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왼수진 민족이고 왼수진 국민인데 국가인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제 시리아하고 전쟁이 붙으면 나만이 군대 장관이요 육군 총사령관이야. 나만이 전쟁에 나오면 이스라엘은 다 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나만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자식은 우리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게? 우리 하나님이 저 나만 저 자식을 우리들의 원수를 죽이려고 역시 벌을 줘서 문둥병에 걸리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들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왜 나만 장군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맨날 져.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양식을 뺏어가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만을 미워하면 왜? 전쟁에도 나만이 지게 해야지.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또 폭탄 발언해요. 나만이 왜 나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줬어. 자,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신다. 나만 원수 중에 원수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부나 이스라엘의 그 많은 문둥이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거꾸로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알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 즉,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가서 치유를 받았냐 하면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치유받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거는 신약의 어떤 얘기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란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남한 장군이, 그 사람은 장군이에요.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냐면, 그 찾아가게 된 연고가 참 묘해요. 아시겠죠? 어떻게 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벌을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남한 장군도 문둥병에 딱 걸리니까,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문둥병에 걸리겠구나. 라고 남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나는 이제 오래 못 살겠구나. 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나를 빨리 없애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리아의 군대가 또 쳐들어갔어.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또 잡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돈이요. 왜? 일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노예 아닙니까? 그걸 팔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잡아왔는데, 하필 그때는 누가 잡혀왔냐 하면, 한 7살 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잡혀왔어. 아시겠죠? 잡혀왔는데, 얘는 너무 똑똑하고, 정말 기특하고, 얘는 어디다 그냥 아무렇게나 팔 수가 없고, 얘는 우리 남한 장군의 사모님, 장군 사모님을 이렇게 키우도록 해가지고 그 사모님을 수종 심부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한 장군 사모님을 수종들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걔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남한 장군 부인이 우울증에 빠졌어. 왜? 남편이 걱정되고, 남편이 간밤에 그 문둥병 때문에 막 가렵고 아프고 막. 그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근데 요 7살 난 소녀는 아주 명랑해. 아니, 원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왔으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게? 오, 그 기집애가 착한 줄 알았더니, 그것들이 호박씨 까고 죄가 많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 준다. 뭐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 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시리아로 저렇게 잡혀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본인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시리아에 가서 무슨 나를 사용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애기다.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아이를 키운 부모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시리아 사람들에게 잡혀온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나 악령들은 그 소녀들로 하여금 소녀로 하여금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까? 너는 죄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잡혀오게 했어. 자, 그렇게 생각하면 소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없죠. 명랑할 수 있을까? 밝을 수 있을까? 없죠. 그 소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쳤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절대로 뭘 잘못했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여기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아마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사모님 왜 그렇게 슬프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여자들은 다 얘기하잖아. 장군님이 문둥병으로 어저께 문둥병 때문에 어젯밤에 많이 고생하셨어. 장군님이 문둥병 걸리셨어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시면 낫게 해 주실걸요? 이야, 그렇잖아도 요 소녀, 요 얘는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실 거라고 아주 그냥 똘똘하게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래? 우리 남편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죽이려고 지금 우리 남편은 문둥병 걸리게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 남한 장군 부인도 어른이지만 얘 속에 있는 그 영이 너무나 뭐예요? 맑아. 그래서 이것이 진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도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줬기 때문에 나 이제 끝난 거야. 그런데 걔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철저한 조건적 하나님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걸 거야. 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맑고, 밝고, 행복하게. 그래서 그 아이의 그 행복한 모습, 저는 행복해도 운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그 확실히 확인했어요. 그랬구나. 그래 가지고 이제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이 소년은, 저 다 알아요. 남은 장군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저까지 잡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요. 이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발견했을 때, 남한 사모님부터, 남한 장군부터, 유전자가 뭐예요? 그런 거냐. 그래서, 남한 장군이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 이 조그만 7살짜리 소녀 얘기를. 이 어른들이 감동받았어. 그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래,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강력히 역사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왕은, 이제 다, 그 당시 다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아, 그렇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제 우상신 믿는 사람은 창조 이런 거 모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렇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살피는 하나님이라면 쩨쩨하게 뭐 서로 싸운다고 미워하고 그러진 않게. 그러면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한테 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기가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그 중간에도 있지만 탁 가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를 안 내 보여요. 나와서 인사를 안 해. 왜 안 할까?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나와서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만 들어갔다. 몸을 잠그라. 그러니까 나만이 열받았어. 인사 안 나왔다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만이 열받아가지고, 이 건방진 놈, 가자! 쓸 필요 없어.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 부하들 보고,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장군님 아니 장군님 보고 돈을 내라 그럽니까? 뭐 기부를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는데 근데 엘리사가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줬어. 지금 나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그 이제 나만 장군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이 선지자라는 놈이 탁 나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탁 눕혀놓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리수리. 그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손으로, 이제, 몸에다가 생기를 넣어주면, 그래서 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나만 상상하고 온 거예요. 그 상상은 누가 넣어줬게?
그게 악령이 넣어준 상상. 그러면 왜 악령은 그런 상상을 하게 했을까?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엘리사 선지자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온 이 기독교에 그 작전을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누구누구?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도, 아, 그렇구나. 이 나아만 장군이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대신 나를 더 존경하고 숭배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고. 그래서 안 나갔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물은, 응? 여러분, 요단 강물은 정말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복으로, 병, 그 강물만 있으면 돼. 나는 빠져도, 엘리사는 뭐예요? 나는 빠져도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 나만을 고치십니다. 나라는 중재자를 거쳐서 수리수리 해서 낳는 게 아닙니다. 저는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면서 철저히 그 주의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아시겠죠? 자꾸 이상구 박사는 믿도록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상구 박사가 뭐 특별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날 때도 나와서 맨날, 이상구 박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냥 던져놔, 그냥. 먹으려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네. 그러나 그걸 먹은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부하들이, 아니 장군님, 아니 그런데 수리수리보다 강물로 들어갔다가 일곱, 그게 더 간단하고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 신하들의 말을 딱 듣고, 맞네. 그 깨달은 것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장군쯤 되면요,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닥쳐 이것들아! 가자!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러니까 나만은 자존심을 죽였다, 이 말이야. 장군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의 배분이야. 네. 그 순간 나만은 강물이 안 들어가도 낫게 돼 있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나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은 별로 강 같은 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만이 그래요. 우리 시리아에는 멋진 강이 있어. 이게 무슨 강이라고 해, 이거를? 그래도 됐더라. 나빠졌어.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죠? 아,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셨구만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낫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이 뇌물을 왕창 가져왔거든. 그 뇌물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면 뇌물부터 바치고 이러니까 낫게 해주시오 하려고 그랬는데 뇌물도 안 받고 낫게 해줬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이제 낫고 나서 그러면 감사하니 이거 받으세요. 엘리야 안 받았습니다. 그게 왜 안 받았을까? 네. 이제 나만은 이제 참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걸 받아버리면 또 하나님은 조건적이구나라는 생각 오해를 또 할까봐 완전 사양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나만이 완전 감동받아서 그렇죠. 가져온 선물까지 다 갖고 이제 그리고 자기 병만 낫고 가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엘리사 보고 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한 발이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저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지만, 제 마음의 이제 나라는, 제 고국은 이스라엘입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러면 가져가라. 이제 흙을 파서 가져가면서 이제 떠나면서 남한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님, 제가 조금 깨름칙한 게 있습니다. 뭐가 깨름칙하냐? 왕이 저를 아주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왕이 매일 그 신전에 가서 우상신 그 우상, 이런 우상 앞에 가서 이제 그 향을 켜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행사를 매일 아침에 잠깐씩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또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몸을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밀착 부축을 하는 사람 자기 가야 돼. 그래서 왕이 우리 우상신 앞에 이렇게 절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왕을 부축하고 있으니까, 저의 허리도 숙여지고,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엘리사가. No problem. 그게 뭔지 아세요? 응?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절에 댕기시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음식하고 그런데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마하고 같이 절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게? No problem. 오로지 무조건적 사랑. 그것만 붙잡아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성경 읽으면요, 진짜 하나님은 멋있는, 멋있고, 제일 다정스럽고, 제일 포근하고, 제일 끝내주는 하나님이 아니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집에 가셔서도 계속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사시면 참 그래서 참 이번 기가 참 진규가 그래요. 이번 기가 참 258기가 너무 진지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참 여러분 그래서 꼭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한 번 들었다고 이거 한 세 번쯤 들어봐야지. 그렇게 들어보면요, 분명히 두 번 들을 때 또 다른 걸 느끼고, 세 번 들을 때 또 다른 걸 느끼고,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확실하게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귀한 딸과 아들들이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설악산에만, 이 센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든 함께 가시고 그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은혜의 하나님이다. 십자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임을 계속 속삭여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유전자들이 켜져서 정말 그 놀라운 하늘의 치유,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낼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치유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